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술 한잔 안 마셔도 눈물 나는 세상이라고 그 소주 가격이 오르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미리낸님께서 댓글을 이제 올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또 공유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영상으로 올리게 됐고요. 미리낸님은 서민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게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주장이 상당 부분 이렇게 공감이 가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영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술이 그 서민들의 삶이다, 삶의 애환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분께서는 적극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 술은 술일 뿐이다. 술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대려 서민들에게 되게 안 좋은 해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도 술을 안 마시거든요. 술을 안 마신지는 저도 좀 적지 않은 시간이 이렇게 있었고요. 뭐 결국에는 왜 술을 안 마시냐? 뭐 결국엔 건강 때문이죠. 저도 지병이 있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술을 못 먹는 거고요. 안 먹는 거고 못 먹는 거고요. 뭐 물론 저 또한 20대, 30대 때에는 되게 술을 많이 먹고 흡연도 많이 하고 많이 그랬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의도하지 않게 술을 멀리하게 됐고 뭐 흡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저녁에 술자리 다른 누군가와의 그런 자리를 좀 꺼리게 되는 예. 뭐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가지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려 여기 미리내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저 또한 좀더 맑은 정신으로 좀더 세상을 살아가고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애쓰고 공부하려고 하고 뭐 좋은 영상들을 찾아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시시때때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뭐 재미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뭐 유튜브로는 도봉박공기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매일 같이 보고 뭐 시시때때로 정한진 TV의 정한진님의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KBS 다큐나 아니면 PD수첩이나 아니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좀 다큐 같은 것들도 보기도 하고 짤막짤막한 그런 영상들도 찾아서 계속 보는 사실상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되게 또 많이 찾아보는 또 소비자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술, 담배 이런 것들 안 하면은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지만 대려 이런 분들이 술, 담배 때문에 대려 음주로 인한 각종 중범죄, 술 마셔서 이러하다, 술 마셔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술로 인한 그런 가정이 무너지거나 가정폭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술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술을 너무 탐닉했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쉽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정상적인 삶을 못살수 있다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이 음주를 심하게 했을 경우에 너무 이렇게 술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되게 좀 우려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 저 또한 꼭 동의하는 얘기인 거고요. 예.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서민일수록 되려 더 술을 멀리해야 된다.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 그리고 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병이 생겨서, 큰 병이 생겨서, 가족들에게 병원비든 아니면 각종 부양에 부담을 주는 것들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 가지고 각종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무리하게 마시는 것들은 안 좋은 것 같다. 또한 이왕이면 술을 못 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굳이 억지로 술을 배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예, 주장인 거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뭐 제가 한때 이제 제조사에 이제 근무할 때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녁에 술자리 끌려가서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상황이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대표이사가 사장이 주는 술을 맥주잔에 소주를 벌컥 부어서 안 먹으면 분위기를 깨는 그런 되게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런 경우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뭐저 또한 이제 술을 한동안 안 먹다가 그렇게 먹으면 당장 몸에서 반응이 오는 거죠. 다음날 아침 되면 그 다음날 오전 혹은 그 다음 하루는 거의 그냥 망치는 거죠. 집중도 안 되고 다른 일도 못 하겠고 뭐 그냥 이렇게 저래 그냥 그런 거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어, 저 사람 술이 세다. 어, 술을 잘 먹네. 이러지만 술에 빗대어 사는 삶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로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려 미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저도 100번 선생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과용, 남용, 무리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말고 반주 정도 한두 잔 혹은 이렇게 술을 뭐 맥주를 소주를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삶의 윤활유 정도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뭐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건강에 무리 전 그런 수준이 아닌 그냥 관계,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 관계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술을 마시는 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뭐, 무리하게 알코올 중독 혹은 이렇게 매일같이 소주 한 병을 마셔야 되고 매일 맥주 한 캔, 두 캔씩 그렇게 마셔야 되는 그런 것들 말고 뭐, 일주일 중에 뭐 한두 번, 뭐 주말에 뭐 되게 힘들고 고단했던 삶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이렇게 술을 이용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아마 미리님께서 주장하시는 게이 정도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음주를 하는 것까지 절대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걸로 저 또한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미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로 술을 좋아하되 술이 사람을 이겨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제동해주는 그런 말씀이시고 조언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 남용,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그런 일들은 줄여야겠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제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게 됐는데, 뭐 저도 현재 담배를 안핀 지가 언제부터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좀안 나긴 하는데, 2006, 7, 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횟수로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뭐 담배를 폈던 기간하고, 이제는 담배를 안핀 기간하고, 뭐 대략 비슷해질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언제든지 흡연하는 유혹이 생기면, 그걸 100% 뿌리친다 장담 못 하겠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술도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저도 이제 한 3년 전쯤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겪었었는데, 아 그때는 막 미치겠더라고. 미치니까는 술의 힘이 빌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술 취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술의 힘에 빌려가지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뭐 술에 취해가지고 빠져서 살았겠지만. 뭐, 그거조차도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대려,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압박도 많이 받고 하니까, 건강이 더안 좋아지니까, 대려, 더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때도, 그 힘들고 어렸던 상황을 극복하는 거는 다름 아닌 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땐 정말 답이 안 나오고 힘이 없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뭐 주역 책 있잖아요. 역, 뭐 운명, 주역, 뭐 사주 역학, 뭐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런 걸 찾으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뭐 뭡니까? 전화위복, 뭐 물극필반, 뭐 다리 차면 기울은다, 뭐 뭡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뭡니까? 가장 어두울 때뭐 새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밝은 아침이 온다. 추운 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벌하고 춥고 진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봄은 또 온다. 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봄인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날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찬바람이 부는 날도 온다. 이게 항상 사계절처럼 순환한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일만 계속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좋은 날들이 저물게 돼 있다. 안 좋은 때가 온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은 왜요 모양 요 꼴이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또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떤 계기가 되든 조금씩 나아질 실마리가 생긴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찾았던 것 같고 뭐 그때 되게 힘들고 어렸을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들도 막 찾아봤던 것 같고요. 왜?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그때까지 제가 잘 몰랐는데 되게 그래도 정조시대 때 되게 잘 나갔던 되게 권력층까지 갔던 것 같은데 어느 생각 보니까 귀향생활하고 되게 이제 성공을 이렇게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내몰린 사람이고 패족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공부하고 또 그래도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저술한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다. 그러면서 제 힘들고 어렸던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사람의 인생에 투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 그래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내가 저분들처럼, 내가 저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분의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나도 저런 삶을 추구하며 살면 내 답답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큰 돈을 잃고, 내 나름의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조직에서 내몰리고 이럴 때 이제 되게 비참하고 되게 서럽고 되게 속으로 많이 울고 세상이 나한테 너무한다는 생각도 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책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 있는 건 다름 아닌 가족들 때문인 거고 가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살아내야 되고 좀더잘 지내야겠다. 우리의 자식들을 잘 부양해서 나처럼 이렇게 시행착오 겪고 실수하고 바보가 사는 이런 삶을 안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예. 미리님께서 어머님 얘기도 하시고 뭐 가족분들 얘기하면서 그 술로 인한 그런 이제 부작용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뭐그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뭐안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예. 미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술이 됐건 도박이 됐건 뭐 이성이 됐건 가족의 삶을 뒤흔들 정도까지 한쪽에 심하게 빠지는 것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되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그건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남에게 또한 다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하고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소주 가격이 오른다? 소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주는 그 서민들의 뭐 삶의 애환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이제 미리네님께서는 소주를 그런 용도로 안 보는 게 좋다. 술과 담배 같은 그런 것에 이렇게 기대어 사는 삶은 별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 조언 또한, 예, 저도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니,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의지,
좋은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모토로 삼고 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저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